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재미없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죠. 정말 참 뭐가 그렇게들 재밌는지 그렇죠. 웃음이 떠나질 않죠. 정말 그렇죠. 오늘 명함 씨처럼 정말 글자만 봐도 까르르. 이게 좋아서 웃는 걸까요? 그렇죠. 약간 좀 삶의 애환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동심을 간직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보면은 물놀이를 싫어하는 사람 진짜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수영장 같은 데다가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다가 맞아요. 물장난을 하게 해놓고 흙장난을 하게 해놓고 이러면 사실 맞아요. 어른이나 애나 다 재밌거든요. 맞아요. 다 재밌는데 애들처럼 그렇게 너무 신난 티를 그렇죠. 내는 게 조금 약간 좀 민망하니까 그걸 맞아요. 참는 거지. 사실 진짜 재밌지 않나요? 그런 재밌죠. 것들이. 예. 애기들이 그 물놀이를 뭘 알겠어요. 그쵸. 근데 물에만 넣어놨더만 난리가 나죠. 너무 그죠? 재밌지. 너무 그거 신기하고.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렇죠. 흙 바닥에 앉아서 흙 가지고 노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른들한테 흙 가지고 놀라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또 뭔가 아예 그냥 그런 뭔가 민망함이나 좀 체면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또 그렇죠. 그냥 뭐또 하고 놀것 같기는 해요, 또. 뭐랄까 머드팩처럼 아, 이렇게 그렇죠. 보드 축제 그런 가서 오모축제 같은 것처럼 그런 이렇게 놀면 되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놀수 있는 것들이 사실 한정적이다가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정말 재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냥 자연이랑 이렇게 놀수 있는 것들이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서 뭐 해외로 간다거나 해외 가서 물놀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뭔가 약간 그런 특히 몸을 쓰는 그런 유흥에서는 그런 유희에서는 동심으로 완전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내가 이거를 훨씬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왕 놀 거면 확실히 동심으로 돌아가서 네. 제대로 노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놀 기회가 있으면 민망해하지 마시고 체면 차리지 마시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양껏 즐기시길. 아, 그렇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또 아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들이 또 많이 드시나 봐요. 네, 그렇긴 한데 그것 때문에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네. 레슨을 하다가 그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70이 다 돼 가시는 분이 이제 학생분이 한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코드 몇 개를 배우시고 다음 딱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재밌다고. 내가 인생의 다른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별거 C 코드, G 코드 이렇게 코드 한 4개 정도만 배웠는데 그리고 너무 막 재밌게 이렇게 진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어렸을 때그 마음가짐을 조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순수하게 자기 즐거움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나이 먹어도 마음까지 같이 나이 먹지 않도록, 네. 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제가 뭐 이렇게 딱히 흠 잡아서 깔 만한 포인트를 못 찾아서 넘어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새 그 인트로에서 중간에 이제 뭔가 공격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는데 오늘은 무난하게 잘 넘어가셨네요. 네. 오늘 팬더 어쿠스틱 기타 CD140SCE 올 마호가니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팬더 4개의 시리즈의 마지막 기어고요. 기대가 역시나 좀 되죠? 네, 48만 9천원에 지금까지 계속 평점이 좋았던 드레드넛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하드케이스 제공이 되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104cm 전장 116mm 두께 75mm 12K 뒷둘레 드레드넛 컷어웨이 그리고 솔리드 마호가니 탑에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이집트 플레이 프로파일 렉에 로즈우드 지판 로즈우드 브릿지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42.9mm 너트에 누본넛이고요. 320mm 지판공률 반지름 갖고 있고 20프렛 643mm 스케일 그리고 피쉬맨 프리시스 픽업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다그 드레드넛의 다른 모델하고 똑같아요. 똑같고요. 그냥 올 마호가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들어보니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시간보다 무거운 것 같아서 좀 무겁게 좀 썼습니다. 많이 무겁게 아, 썼는데 그래요? 네. 조금 이게 몇 톤인데?
그렇게나? 그래서 좀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게나요? 그래서 좀 후회하고 아닌 있어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이씨. 아이씨. 14. 와. 그러면 그렇게 심하진 않았네요. 네. 어쨌든 제가 좀더 가까웠습니다. 네. 50g 차이. 좀그 차이네요. 2.14. 네, 2.14. 3대 1인가요? 네, 3대 1. 3대 1인가요? 네, 지금 3대 1입니다. 저 졌네요.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는 퍼펙트를 위해서 집중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퍼펙트잖아요. 퍼펙트 그래도 그 숫자는 하나 올라가잖아요. 아, 이제 아그 그렇죠. 그렇죠. 예, 통계에서. 아휴.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늘은 아, 진짜 너덜너덜해졌어요. 무기력하다,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기타도 못 치고, 무게도 못 치고. 시끄러워요. 잘 알겠습니다. 쳐주세요, 네. 네. 오, 풍성하네요, 사운드가. 따뜻해요. 진한 느낌이었다면은 요 마호가니는 조금 약간 중간에 그 공허한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중저음이 생각보다 풍성합니다. 맞아요. 또 좋다. 예, 하이의 배음도 있고요. 이게 사운드가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예요. 네. 좋네요. 좋은데? 되게 마음에 드는데? 굉장히 뭐랄까 엄청 작가주의적인 사운드가 나네요. 약간 인디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인디 가요 사운드. 사운드였어요. 약간 인디 사운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것도 제 생각에는 네. 약간 잡아야 될것 같은데 네네네. 한번 쳐볼게요. 미드를 좀 잡으면 되겠네요. 미드를 하이를 좀 올릴 필요는 빼고 없을 것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미드 조금 하이 조금 올릴게요. 네. 의외로 하이드역의 배음이 많아요, 생각보다. 소리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그 따뜻한 그런 감성이 있어서 오히려 너무 외향적인 사운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더 약간 수줍은 사운드라. 소리 좋은데요? 난 마음에 듭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떤 것 들려줄 건가요? 네. 이것도 오랜만에 민들레. 민들레, Dandelion.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마호가니 올마호가니 사운드가 괜찮네요. 뭐 좋네요. 지난 시간에 딱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요건 확실히 좀 성향 차이. 네, 확실한. 딱 성향 차이. 이거는 뭐 더 뭐 좋고 나쁘고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482화의 마스터빌트 DR400MCE 에피폰 어쿠스틱 기타였죠. 네, 여기에 피구왕통 기타님이 1분 12초 인후 두근 이렇게 해주셔갖고 이게 뭔 소린가 이랬거든요. 명엄 씨가 제 얼굴에 묻은 뭐 이렇게 아. 빼준 제가 뭐 이렇게 다정해요? 이렇게 했었던 그 리뷰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밑에 콜드플레이님 신기하네요 한 줄평 램프 사운드가 뭐 이렇게 다정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콜드플레이님 아주 차가운 닉네임으로 아주 다정한 한 줄평을 남겨주셨네요.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곽진원과 어울리는 팬더라고 드리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한 줄평을 생각하시네요. 저는 수줍은 인디 감성 볼빨간 마호가니 이렇게 no?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오, 여기서 점수가 이렇게 살짝 네. 달라졌네요. 명음 씨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확실히 그냥 같은 점수를 주셨고요. 네. 네, 저는 약간의 취향 차이를 반영을 해봤습니다. 네, 확실하게 둘 다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색깔을 이제 조금씩 찾아가는 그 느낌이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나쁘지 네. 않은 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사운드의 어떤 그런 좀 약간의 좀 쓸쓸함과 그런 그렇죠. 약간 일기장 같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네, 애환이 살짝 담겨 있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그렇죠? 아마 네.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엄청 글루미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약간의 그런 빈 공간감 살짝 있는 그 마호가니의 느낌이 아주 잘 묻어 있는 CD 140SCE 모델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마호가니 모델이 사실은 드레드넛이 사운드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기 100만원대 중반의 파라마운트 모델을 보면은 콘서트 굉장히 사운드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중가대 모델에서는 콘서트가 좀 드레드넛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그 밸런스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잡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요쪽의 중가대역의 콘서트의 밸런스를 이 드레드넛 쪽으로 조금 끌어올리는 느낌으로만 좀 해줘도 네, 해줘도 확실히 네. 이쪽에서 경쟁력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드레드넛에 큰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깁슨 기타가 기다리고 깁슨. 있네요. 저거 뭐 저희의 참 뭐랄까 애증이 항상 묻어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J45 2017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예전에 2016 J45는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네. 생각보다 점수가 좋았단 말이죠. 네, J45는 사실 45는 워낙 그 베스트셀러 그렇죠, 때문에 약간 그렇죠. 우리가 약간 좀 뭐랄까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적대시하더라도 뭐 산적인데 우두머리야. 리스펙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은 아니지만 리스펙. 그렇죠. 그런 산적 우두머리 같은 그런 기타 J45 다음 시간에 들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